여자 아이돌 그룹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자 아이돌 그룹이 어느 때보다 핫한데요. 뉴진스,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까지 화려한 비주얼과 퍼포먼스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걸그룹 사이에서 독립해 홀로 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성적뿐만 아니라 인기까지 접수한 솔로 여자 가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치열한 걸그룹 사이 혼자서도 빛을 내는 솔로 여자 가수 탑3를 알아볼까요? 2016년 전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프로듀스 101, 화려한 춤 실력으로 국민 프로듀서의 마음을 흔들었던 연습생이 있는데요. 바로 청아입니다. 청아는 프로젝트 걸그룹 IOI의 멤버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데뷔 후 다양한 모습으로 매력 발산을 해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활동은 2017년 1월에 종료되었으며 해체 콘서트까지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잠시, 3개월 뒤 솔로 가수 데뷔 첫 성공개곡을 발표하는데요. 바로 월화수목 금토일입니다. 댄스로 주목을 받았으나 첫 솔로 앨범이 발라드라는 점이 시선을 끄는데요. 춤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가창력도 재조명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의 강점을 보여주는 댄스곡 Why Don't You Know, 롤러코스터, 벌써 12시, 스냅핑을 연달아 선보이면서 히트를 쳤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2일에 공개된 곡 벌써 12시는 매력적이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댄스로 무대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이 춤을 커버하고 따라추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무대 퍼포먼스는 청아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청아의 사례처럼 이른바 무대를 뒤집어 놓는 퍼포먼스는 여성 그룹 출신으로 성공한 솔로 가수에게 공통으로 드러나는 강점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프로듀스 101 출연 당시 댄스 퍼포먼스를 특기로 내세워 보컬 역량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샀지만 이내 타이틀곡 음원들을 모두 차트 최정상에 올려놓으면서 보란듯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요계 차세대 섹시퀸의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9월에는 해외 유명 가수인 크리스토퍼와 콜라보를 해 배드보이라는 노래를 발매했는데요. 크리스토퍼와 청아의 청량한 보이스가 교차되는 팝 스타일 곡으로 국내외 차트 정상에 오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 여름에는 스파클링이라는 곡으로 시원한 컴백을 알리면서 지금까지도 빠르게 성장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댄스뿐만 아니라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퍼포먼스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네요. 앞으로의 솔로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2007년 선미가 활동했던 원더걸스는 텔미와 So Hot, Nobody 등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노래에서 히트를 쳤는데요. 이후 10년 뒤 원더걸스는 아쉽게도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진영이 2000년 당시 박지훈에 대해 춤, 의상, 안무, 뮤직비디오 등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참여한 이후 13년 만에 여자 솔로 댄스 가수를 선보인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선미의 솔로 컴백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8월 24시간이 모자라가 발매되었고 가온 디지털 차트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2월 발매한 보름달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SBS 인기가요 1위에 당당히 올라 처음으로 음악 프로그램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히트곡으로 각종 패러디와 챌린지가 만들어졌는데요. 가시나, 사이렌, 보랏빛밤, 또 최근에는 열이 올라요 챌린지 등 연예인뿐만 아니라 대중들 또한 선미의 노래를 패러디했습니다. 이에 솔로 아티스트 선미에 관한 다양한 평가들이 이루어졌는데요. 파워풀한 가창력에 무대를 장악하는 퍼포먼스로 대중들의 기대를 충족시켰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가수라는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웬만한 여자 아이돌에게는 상당히 보기 드물다는 안정적인 중저음역대 보컬과 함께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솔로 아티스트 선미를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전드 그룹 소녀시대는 다시 만난 세계로 시작을 알려 뮤비에서 큰 호응을, 뛰어난 가창력과 춤 실력으로 걸그룹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후 지와 소원을 말해봐 등으로 걸그룹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녀시대의 메인 보컬 태연의 역할도 한몫했는데요. 그런 그가 2015년 앨범 아이로 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솔로 데뷔를 하자마자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성공적인 솔로 아티스트로서 시작을 알렸고 이후 발매한 모든 솔로곡들이 전부 히트를 쳤습니다. 특히 탑 아이돌급의 풍부한 감성과 시원하고 큰 성량, 넓은 음역대를 가진 실력파 가수로 선후배 가수들과 대중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I, You Are, Rain, Fine, 너를 그리는 시간 등은 태연의 고음이 잘 녹아있는 노래로 높은 난이도로 유명합니다. 또 태연의 저음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계나 1111, What Do I Call You 등의 노래에는 잔잔하면서도 탄탄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연의 개인 솔로곡들도 있지만 영화, 드라마, 게임 OST에서도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2008년 드라마 쾌도 홍길동의 OST 만약에를 부르면서 대중들에게 가수로서의 면모를 각인시킨 것을 시작으로 참여한 대부분의 곡이 실시간 차트 1위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며 OST 퀸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그대라는 시라는 곡으로 참여하면서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겨울왕국2의 주제가인 Into the Unknown을 한국어 버전 숨겨진 세상으로 부르면서 대중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그룹 멤버인 수영은 태연이 OST를 부르면 마치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부르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처럼 흔히 걸그룹이 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감성을 잘 녹여내어 감성 보컬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Begin Again 3에서 잘 보여주었는데요. 낯선 해외에서 아델의 When We Were Young을 불렀고 이를 보는 외국 사람들의 눈물 훔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0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Begin Again 뿐만 아니라 Kingdom 2, Killing Voice, 놀라운 토요일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색다른 매력의 태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놀라운 토요일에서는 허당미를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고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팬들의 눈호강을 시켜줬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걸그룹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섭외 1순위의 최정상급 인기를 자랑하며 걸그룹은 물론 가수 전체 브랜드 평판 1위까지 차지하면서 그래도 아직 탱고의 약자인 그아탱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급 탑3 솔로 여자 가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홀로 서기에도 당당히 성공한 그들, 청아, 선미, 태연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